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분노를 잠재우고 그리고 얼었던 가슴을 녹이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살맛나게 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 성경을 꾹 짜서 단어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지게 만든다면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뚝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요한복음 전체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이야기야말로 요한복음의 이 결론인 동시에 전체 이 사복음서의 결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에 걸쳐서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이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바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글 성경에는 이 양을 표현할 때 어린 양과 양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의 이 여러 가지 사본들을 다 대조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 모두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용하신 단어는 아르니온입니다. 이것은 갓 태어난 양,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하신 단어는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성장 중에 있는 양, 다시 말해서 청년의 시기에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단어는 프로바톤인데요. 이것은 성장이 이미 끝난, 다 자란 그런 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내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에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사랑할 만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내 기호에 맞는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골라서 이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갓 태어난 이 아르니오는 나보다 유치한 사람, 나보다도 수준이 낮은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청년기에 있는 프로바티오는 나와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장이 끝난 프로바톤은 나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람, 뛰어난 사람, 더 나은 경지에 있는 사람,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 어떤 특정한 부류 골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 나보다 뛰어나던, 부족하던, 다 비슷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경시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또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은 경쟁 상대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어설프게 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참 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살면 오히려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 부딪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굴종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별 없이 다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이 평상의 일상사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 내가 속한 일터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에서부터 아니면 나보다 월등하게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결론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복음서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 아르니온에서부터 프로바톤까지 이 모든 양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요한복음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 방법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그것을 표본을 삼아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첫 번째로 주님은 사랑이란 먼저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신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주님을 배신했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셨죠? 그들을 찾아가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질책하고 복수하기 위해 찾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처럼 먼저 찾아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프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들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그럴 때 먼저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야 할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면,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끌어안아줄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될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회복의 역사, 화해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4절과 5절을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란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찾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예, 말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배신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시선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왔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끌어올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사랑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불필요한 오해들이 쌓여갈 수도 있고 나중에는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아담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인 선언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25년 전에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데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저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굉장한 회의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긴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저는 신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가까이를 엄청나게 방황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저희 교회의 선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가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저 멀리서 보고 길을 건너와서 저에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선배가 듣고 있던 이 귀에 꽂고 듣고 있었던 이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 테이프 하나를 새 것도 아니에요. 듣던 그것을 선물로 저에게 주면서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집에 돌아와서 그 선배의 성의도 있고 해서 한번 그 테이프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목마른 사슴이라는 그런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그때까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이런 경험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왠지 모르는 그런 서러움과 감격과 뭔가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것들이 뻥 뚫어지는 그런 느낌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막 흘러내려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멘트와 그 찬양의 가사와 그 성경 말씀과 이 찬양 가사에서 그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듣는 순간 아 이거구나. 뭔가 그동안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었고 갈증이 있었고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내 삶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뭔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저도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에 다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이 안에 뭔가 길이 있다 느끼고 교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날이 저희 그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 그런 날이었고 저는 그 집회 가운데 그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날 저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준 그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말을 걸어주십시오. 먼저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눈을 돌려서 주변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귀빈 초청 잔치를 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등록을 했고 또 내일은 우리 새신자 환영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속에 담아준 그 말 한마디를 여러분 건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변을 보시면 최근 2, 3년 가운데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먼저 말을 건네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래됐지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게 겉도는, 겉에서 이렇게 맴도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다가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 말을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의 터치가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분들이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가가는 것이고 그리고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 번째,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쭉 보시면 제자들이 밤새 애를 썼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손수 친히 주님께서 만들어두셨습니다.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곧 이 세찬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래서 지치고 실망해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될 그 제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킬 그런 기대감으로 굶주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아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이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만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떡을 먹이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소외받고 천대받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다가 화살에 맞아서 넘어졌습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그 화살을 뽑아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화살이 어떤 방향에서 날아왔습니까? 화살을 쏜 사람의 인상착의는 어땠습니까? 화살이 박힐 때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 준다면 그것은 관심도 아니고 그것은 사랑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몸에 박혀있는 그 화살을 빼어주는 것, 그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의 필요를,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사랑은 죽은 윤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신학하는 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고, 우리 한경철 목사님도 그러셨고, 가정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신학을 한다는 게 참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모르죠. 그러나 참 어려운 시기를 저도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찍 부모님들 일어나시기 전에 찬밥 한 덩이 싸고 김치 조금 싸서 이렇게 새벽에 학교로 장신대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학생도 아닌데 도서관에 숨어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달랑 주머니에 이 차비 그거 들고 가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김치와 밥을 이렇게 찬밥을 대충 먹고 나면 그 벤치에 앉아 있으면 옆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마시는 자판기 커피 한 잔,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그 커피 한 잔이 너무나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한국 돈으로 그게 100원인지 150원인지 그랬는데 제 주머니에 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커피 한 잔을 마실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막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저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네요. 너무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네요. 이렇게 한탄하듯이, 푸념하듯이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간에 제 친구 중에 먼저 이 신학을 하고 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 와서 그 선교 본부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뭐 환율로 뭐 어떻게 해서 뭐 해가지고서 돈이 좀 남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사용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서 저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총신대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장신대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다. 열어봤더니 3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는 그 당시 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돈이었죠. 그렇지만 그 뭐 3만 원, 그게 뭐 얼마나 저에게 큰 도움이, 뭐 전체 남은 그 신대원 준비하는 기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었죠. 그런데 3만 원이 작은 돈이지만 저는 그 봉투 하나를 통해서 너무나 큰 것을 얻었습니다. 제가 푸념하듯이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 3만 원이 저에게는 300만 원, 3천만 원보다 더 값진 것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너를 먹이겠다, 내가 너를 입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주의 길을 가는 너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증표와 하나님의 보증의 그런 표시로 저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나를 먹으셨던, 나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또 찾아오시겠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많은 돈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것이 저에게 저의 필요를 조그만 필요를 채워주었지만 그러나 그 필요 이상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정말 제가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저의 너무나 큰 재산이 될 수 있는 제 믿음의 밑바탕에 아주 중요한 큰 디딤돌을 놓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손에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3만 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져서 역사하신다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거기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나에게만 향했던 시선을 돌려서, 내 가족, 내 자녀에게만 향했던 시선을 돌려서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내 주변의 이웃들 중에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대신해서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도와주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채워주는 그런 도움만 받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아무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무언가로 남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물질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신 로마서의 말씀처럼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눠주는 것, 그들의 짐을 마음의 짐을 같이 덜어주는 것,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죠. 그리고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세 번 반복하심으로써 베드로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세 번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사장의 집들에서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드로의 믿음이 출중하다고 할지라도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면전에서 세 번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냥 승천해버리셨다면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영혼은 평생도록 죄책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음 한켠에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 번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과거의 허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에게 기회를 자꾸 준다는 것은
내 속이 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회를 주었는데 다행히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날부터 상대가 내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회를 준 후에도 그가 그 기회를 통해서 바로 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내 속이 계속해서 썩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생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을 때에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서 썩어지고 희생당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는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내 속이 썩더라도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오랫동안 그 방황의 시간을 끝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희 그 유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던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선배들이, 그 이미 교사를 하고 있었던 그 선배들이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막 반대를 했습니다. 저런 애를 교사를 시키면 안 됩니다. 애들 다 망가집니다. 저런 애가 와서 교사를 하면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 청년을 교사를 시킨다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찾아와서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주고 싶다. 모든 그 비난을 다 막으시고 저에게 아동부 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제게 주신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섬겼어요. 제가 처음으로 기도원이라는 데를 올라가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이 적혀있는 그 출석부를 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잘 못하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을 얘네들도 만나게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아이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반마다 뭐 출석 점수 해서 뭐 점수를 매겨서 한 달에 한 번씩 시상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출석률이 좀 떨어지게 만드는 장기 결석자들을 출석부에서 제거해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출석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순간 왠지 포기하게 돼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그 아이들을 출석부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가 교사로 있는 동안에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이 전도사가 돼서 다시 그 교회로 갔을 때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리고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청년이, 그 아이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며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내게 주셨던 그 기회 이 아이에게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아이, 그렇게 해서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수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회를 준다고 해서 어떤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또 기회를 준다면 그에게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것이고,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것이고,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대로 우리도 이렇게 본을 보여서 사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힘을 덧입으면 우리가 불가능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 양이라고 할지라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게 부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에게 전달되게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또 그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다가오셨고 말을 걸어주셨고 필요를 채워주셨고 다시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말을 걸게 하시고 먼저 필요를 채우게 하시며 끝까지 기회를 주는 참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해주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말을 걸어주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의 모든 셀과 모든 그룹과 모든 공동체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말씀을 따라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